아이고. 야, 뜨끈뜨끈하다. 이거 먹고 출발하자. 아싸. 야, 1년에 한 번도 핫도그 안 먹는데 나도. 오늘 먹는구나. 나도. 맛있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밖에서 먹는 게 또 맛있다고. 그치? 요즘에 사람들 해방탕 되게 많이 본다? 막 너도 해방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냐? 응, 그런 거 하지.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거나 진짜 그냥 어디를 가고 싶어. 너 혼자 딱 있어본 적 언제야? 마지막으로. 집안일이나 이런 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딱. 그냥 혼자 딱? 그런 적은 없어. 없지. 결혼하고 나서. 너무 필요해. 내가 해방타운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이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 어, 그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치, 그럴 것 같아. 이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 언니도 집에 있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 난 내가 그런 성격인지 몰랐어. 나 결혼하고 알았어, 나는. 나도 몰랐어. 언니가 그럴 줄은 몰랐어. 언니도 하임이 키우면서 엄마 막, 아, 엄마가 그때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지 않냐? 완전 많이 들지. 그치. 요즘 남자들은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하잖아. 맞아. 맞벌이 하면. 근데 그때는 엄마, 아, 거기다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가졌어. 진짜. 나는 우리 엄마니까 했다 생각한다. 맞아, 맞아. 우리 엄마 진짜 대단했어. 대단해, 정말. 슈퍼우먼. 아우, 나 옛날에 막 술 먹으려고 막 몰래 탈출하고 막 이랬던 거 생각하면. 예? 탈출? 나중에 술 먹으려고? 탈이라. 나중에 하임이가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하임이가 네. 학창시절처럼 술 먹으러 막 가. 도망가고 막. 나이를 딱 계산해보니까 내 갱년기랑 하임이 사춘기가 겹칠 수 있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럼 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즐겁다고? 하임이 안 좋네. 아, 좋다고? 내가 이기는 거니까. 어떻게 대화가 이렇게 갑자기 반전으로 자꾸 꺾이지?